양정국역을 맡게 된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롭고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에서 양정국이고요. 거짓말처럼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김미영 역할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형사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고요. 양정국 역할을 맡은 최시원 오빠랑은 부부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대본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재미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여러분들이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후자 역을 맡은 배우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적당히 얄밉고 적당히 귀엽고 적당히 사랑스러운 허당기가 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다 같은 드라마입니다.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보시고 그 시원함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국민 여러분에서 한상진 역을 맡은 테이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와는 조금 다른 정치 인형을 가지고 정치 세계로 입문하는 신인 정치인 역할입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갈등이나 뭐 재밌는 요소들을 같이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주명 역할을 맡은 김의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염된 정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양정국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정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저희 국민 여러분,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드라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날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실감이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착착 맞는 것 같은데요? 달달하게 저는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후자의 매력에 그 저희 드라마의 매력에 풍덩 빠지시기를 바래볼게요. 더 좋았다. 4월 1일 4월 1일 날 첫 방송합니다. KBS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